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어젯밤에는 옥수같이 비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햇빛이 이제 저 창문 넘어 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회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사용할 동영상 몇 개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 발효 지금 뭐 유산균이니 뭐 발효니 뭐 코로나니 하시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한마디로 그냥 경상도 말로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은 무관심했었습니다. 뭐 미생물 뭐 이렇게 해봤자 뭐 별로 관심도 안 가지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면서 완전히 그 방송국이 방송이 마치 이제 그 교육방송처럼, 미생물에 대해서, 발효에 대해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편이나 아니면 홈쇼핑 이런 데에서 이제 또 유산균 뭐 이것도 판매하면서, 거기에도 이제 상당한 지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걸또 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 다음에 세포, 미생물들의 그런 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걸 들을 때, 이제 그 방송이 뭐, 제가 지금 셀리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지금, 좀 바뀌고 깨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효 미생물, 음식을 발효한다. 이게, 굉장한 이제 속도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발전할 것이고, 또 그동안은 이제 어떻게 발효가 진행되었는가, 음식들을 이제 어떻게 발효하고, 또 그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될 건가, 그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길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동영상을 한번 동영상 그림하고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발효 이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청국장입니다. 예, 청국장. 이 콩을 발효시킨 거죠. 콩을 발효시키면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뭐가 이제 나오죠.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균 이제 이 균입니다. 이제 이 균으로 하루만 발효시키게 되면 이제 저렇게 아주 맛있는 고소하고 맛있는 그런 청국장이 만들어지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청국장 먹으면 이제 막뭐 이제 뭐 쿰쿰한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발효가 조금 제대로 안 됐을 때 생기는 현상이고 실제 이렇게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그런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발효를 하게 되면 아주 구수하고 뭐 깨끗한 그런 청국장이 실제 나오죠. 대부분 발효하면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발효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콩은 찬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콩을 그냥 먹게 되면 대부분 이제 소화가 잘안 됩니다. 근데 이제 콩을 발효해가지고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을 먹게 되면 소화가 되게 잘 되죠. 여러분들 된장 먹고 얹혔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게 되면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우리들이 이제 그 평소에 먹는 그런 맛보다 좀더 굉장히 그 깊고 부드러운 그런 맛이 이제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발효하면 이런 걸 이제 들수 있다 이럽니다. 자, 그리고 또 발효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또 식초를 이야기를 합니다. 식초. 이제 이거 이 동영상은 지금 사과를 발효하고 있는 모습이죠. 한 3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3일에서 4일 정도 되면 이제 발효 스타트가 이제 일어나죠. 물론 이제 온도나 뭐 주변 환경 따라 가지고 약간씩 달라지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발효 스타트.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 스타트라는 거는 성냥불을 탁 켜면 팍 이렇게 켜지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딱 하면 착 켜지는 거. 이제 그게 발효 스타트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처음 스타트할 때 이런 현상이 한번 일어나고 뭐 그다음부터는 조용합니다. 예, 조용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발효 스타트가 일어나면 이게 폭발적으로 미생물들이
이렇게 늘어난다, 분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요것도 이제 발효 식초, 그것도 발효의 하나의 그 일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앞으로 발효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발효 식초 쪽으로 굉장히 그 많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식초 됩니까? 저것도 식초 됩니까? 막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식초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제 생각에 탱크는 식초가 안 될 것 같아요. 탱크, 그 쇳덩이기 때문에 탱크는 식초.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탱크, 하늘에서는 비행기 빼고 거의 식초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들은 다 발효 식초가 가능하죠. 물론 이제 시간 따라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또 뭐 기껏 그 발효 식초를 만들어놨는데 이 뭐 맛이 영 안 좋하면 또 그것도 또 우습죠. 그래서 발효를 해가지고 뭐 맛도 좋고 뭐 향도 좋고, 뭐 향이야 뭐 식초 향 해봤자 뻔하지만 이제 그게 좀 가치가 있으면 이제 더 좋은데, 뭐 탱크 발효해봤자 뭐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은 다 발효가 된다. 단 그게 이렇게 이제 그저 차이가 시간 뭐 이런 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발효를 할 때는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발효 종자균이 없이 가만히 놔둔다고 발효가 되는 건 아니죠. 예. 자, 이제 요렇게 가기도 하고, 이제 저희들이 한때는 이제 이분들이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음식이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안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것도 발효 해 가지고, 요게 이제 발효 무슨 그저 수업이에요. 예, 요 여기 이분들 보니까 양산 팀입니다. 양산에서 이제 이제 여기 저 있네요. 여기 저 있고, 이건 제 아들, 여기 황세란 박사,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발효를 하고 그거를 이제 촬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발효했다, 어떻게 촬영하고 난 뒤에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먹는 거죠. 예, 그래서 발효는 열심히 하고 푸지게 먹는 거, 저는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도 이제 저희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제가 모든 건 다 식초가 된다 그랬죠.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은 식초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다 이 식초거든요. 예, 여기 하나하나 하는데 보통 여기 전시되는 게 저희들이 한 4,500가지 정도를 보통 전시를 합니다. 종류가 4,500가지 정도. 그래서 이제 기본으로 4,500가지 정도를 이제 전시를 하죠. 매년 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저희들이 6년간 이 발효 전시회를 열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계속 했었으면 지금 이제 9년째, 10년째 이렇게 했을 텐데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죠. 빨리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그 방법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이제 유인균 발효, 요거는 이제 이 안에 뭐 아까 청국장 만드는 거, 장아찌 만드는 거, 뭐 고기 발효하는 거, 요구르트 만드는 거 막 그래가지고 요 책 뒤쪽에 보면 한 40가지 정도 레시피가 있습니다. 예, 있고 이제 유인균 발효 식초, 황세란 박사, 둘 다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지은 건데, 이제 유인균 여기 제 이름도 들어갔는데 저는 여기 표지만 적었습니다. 표지만. 예, 표지만 이제 그 안에 그 첫 말 있잖아요. 우리 말. 예, 그것만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최원식 이제 교수님도 여기 들어가셨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책은 이제 발효 식초에 대해서만 이제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으로 발효하는 모든 식초에 대해서만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뒤쪽에 보면 이제 레시피가 한 40가지 정도 돼 있죠. 40가지 정도만 하면 이제 이것저것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그 곡류 식초 만들 때 이제 보리 식초 만드는 거나 현미 식초 만드는 거나 사실은 똑같죠. 예, 원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미 식초 하나만 알면 보리 식초를 금방 할 수 있고 이제 비슷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면 되죠. 예, 이렇게 책도 해놨는데, 여러분들 요리 책 보고 요리 잘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책 만들어 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도 또 물어봅니다. 막 물어봐가지고 또 대답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리고 이제 하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예 그걸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들 그저 우리 회사입니다. 요 회사 홈페이지에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치면 돼요. 네, 네이버에서 행복한 발효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면 요건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거는 아카데미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공부하는 거 요거 쿠폰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고 요거 말고 그 밑에 보면 행복한 발효 세상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예, 여기에 행복한 발효 세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유인킹.co.kr이라고 이제 여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가면 요 맨 밑에를 보면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이죠? 자, 여기 보이죠? 제 이쪽에 요거 보이죠? 요게 인공지능입니다. 요게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인공지능을 이렇게 눌리면 뭐 글자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면 돼요. 요 인공지능이 옮기지가 않네요. 요 밑에 이제 적으면 뭐 예를 들어서 사과 식초 만드는 법 이렇게 사과식초 만드는 법 여러분들 알고 싶은 거 적으면 사과식초 만드는 법 해가지고 뭐 레시피 요 들어가는 거 하면 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저희들이 막 동영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 2천 개가 넘습니다. 이 동영상이.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면 뭐 여기에 뭐 이렇게 해서 사과식초 만들어라 뭐 저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균이 이제 유원 플러스균입니다. 유원 플러스균. 요거는 이제 옛날에 나왔던 유인균보다 이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균이죠. 여기 이제 뭐 판매원은 이제 대전의 유바이오랩이라고 이제 연구소 기업이죠. 이제 저희들 자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행복한 바이오 세상이 모회사죠. 모회사고 유바이오랩은 이제 연구소 기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자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서 이제 판매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 그 행복한 바이오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은 대전에 있는 한국의과학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이제 거기서 연구 개발된 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뭐 균들을 이제 이런 이제 균들을 뭐 만들고 어쩌고 이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생명과학자 21명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이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황산 박사께서 그때 뭐더라? 하여간 뭐 이제 방송 그거 할 때 이제 간장 뭐 발효 간장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잠깐 촬영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베이지 가지고 하여간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촬영했던 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발효 실험을 이제 계속 해가지고 제일 그 발효가 잘 되는 그 시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 종자균은 그거는 개인이 개인이 혼자서 뭐 연구 개발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요렇게 연구소에서 뭐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된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개발된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음식을 발효해서 이제 먹는 거죠.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 이 균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그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진 이 균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콩도 발효해서 먹고 그다음에 뭐 발효식초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모습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동안 외국 강의를 거의 못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서울 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하고 또 방배동 하고 이제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부산친구청 평생 교육원 부산친구청 평생교육원 하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엄청나게 강의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렇게 이거는 파프리카를 지금 발효하는 거죠. 이 파프리카를 발효하면 열대 과일 맛이 나버립니다. 무시 맛이 좋아져버립니다. 이제 그냥 먹어도 이제 물론 좋은데 파프리카 별명이 종합 비타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뭐뭐 비타민 덩어리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걸 발효하게 되면 열대 과일 맛이 나는 이제 그런 또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애기들도 굉장히 잘 먹고 이제 그걸 이렇게 주부들한테 좀 가르치죠. 우리 제 이제 한몇년안 봤더만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이 선생님께서 예, 그 생각이 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쭉그 활동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아? 그러면 눈으로는 볼 수가 알수 없죠. 현미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현미경 보면 안 되죠. 미생물을 보려고 그러면 이제 위상차 현미경이 가지고 조금 비싼 현미경이 있습니다. 예, 그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미생물들의 모습 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아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발효가 되었다. 그리고 또 어떤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었다. 이 발효하는 매체에 따라 가지고 파프리카를 발효하게 되면 이제 그 파프리카하고 굉장히 그 사이가 좋은 이제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인삼을 발효하면 인삼하고 사이 좋은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뭐 동충하추를 발효하게 되면 동충하추하고 사이 좋은 미생물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눈으로 봐야지 알수 있지. 눈에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우리가 뭐 보지도 않고 발효가 잘 됐니 안 됐니 이렇게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보면 어떤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금방 알수 있죠. 이렇게 이제 수 없는 발효 실험을 통해서 실제 발효가 제일 잘 되는 시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거 없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를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발효 종자균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돈만 주면 살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뭐 가정에 쓰던 아니면 이제 식품회사 이제 식품 회사에서 뭐그 여러 가지를 발효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금빵을 발효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쌀을 또 발효 쌀을 만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여간 뭐 별의별 걸다 발효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품화 하시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많이 봤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거 제품화 할때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술 지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를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시험 성적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 미생물을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을 연구 개발한 곳이 한국의과학연구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발효한 제품 아까 금빵이나 아니면 제리도 발효가 됩니다. 제리를 가지고 발효 제품을 또 만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보내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얼만큼 이제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뭐 어떻게 되고 이제 시험 성적서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아 이게 됐구나 이렇게 제품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면 되죠. 물 판매할 때는 이제 각그 관계 그 구청인가 시청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제조 신고를 해야 되죠. 이렇게 허가된 제품을 발효 종자균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시험 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요 제품을 이제 품목 신고하는 거죠. 예, 판매하겠다 이렇게 신고하고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판매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기해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이제 발효되고 있는 거죠. 아로니아는 향균력이 있습니다. 이제 지 자체로 다른 미생물들을 이렇게 이제
그저 죽여버리죠. 그래서 아로니아는 벌레가 안 먹습니다. 약 안 쳐도 벌레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아로니아 자체의 이거 향균력 때문에 이제 어지간한 해충들은 아로니아한테 접근을 아예 못하죠. 그래서 아로니아를 발효하려고 그러면 발효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로니아 발효가 안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로니아에다가 이제 그 뭐 사과식초나 발효된 식초를 부어버리죠. 예, 그걸 부어가지고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부글부글부글 해가지고 이제 뭐 해서 아로니아 발효 식초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저 발효 식초에 아로니아를 이렇게 그, 저, 부어가지고 만드는 거지. 그게 이제 아로니아 발효식초는 아니죠. 실제로 아로니아를 발효하게 되면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순수 아로니아만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들 발효 종자균하고, 물하고, 이제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약간의 당, 그리고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그 자체로, 당이 되게 당도가 높습니다. 아로니아가. 아로니아를 발효하게 되면, 이게 체리 브랜디 하여가 무지 맛있습니다. 아로니아가. 어떤 분들은 아로니아 쉽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혀 안 쉽고 억수로 맛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황세람 박사께서 이제 시골에서 아로니아 농사하시는 분들이 요 아로니아 발효식초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좀 엄청 이제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황사람 박사가 이제 가가지고 한 세월인가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다, 뭐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접 가르쳐 준 곳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발효는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 실제로 하는 것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이제 이렇게 그 저 시점이 있습니다. 딱 그 시점에서 어떤 것만 딱 해주면 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요렇게 이제 이미 좋은 그런 제품들이 발효 종자균들이 나와 있죠. 뭐 이거 우리 거 말고라도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 그 인연 따라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희 거는 이제 좋기는 좋은데 가격이 비쌉니다. 이게 100g짜리 좀 해난 거 하나가 뭐 12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단점 아닌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제 입으로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하기가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 앞으로 발효 문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점 퍼져가지고 이제 음식들 이제 식품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자기 그 음식들을 이제 자기가 판매하는 그 식품들을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런 건강한 이제 먹거리 그런 음식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열 개, 뭐 백 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트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발효 음식들을 여러분들 손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뭐 이러니까 우리들 사람들한테 이제 좀 이롭고 좋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대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효 음식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미생물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유통이 오래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발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래 이게 안 가죠. 근데 이제 시중에 마트에 있는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돼. 라면 같은 거는 2년씩 막 하고 막 2년 정도 있다가 먹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발효 음식들은 대부분 다 미생물들이 다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이제 짧은 거. 이게 조금 단점 아닌 또 단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가다 보면 이제 건강한 음식들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식당에 식탁에 많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들도 뭐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서 발효한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계속 뭐 발효 종자균도 계속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지원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분과 인연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걸 또 차곡차곡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여기 저희들 이제 발효 실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회사에 이제 발효 실험하는 곳인데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발효 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렇게 발효 실험을 해서 제일 좋은 이제 발효 시점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찾아진 걸 이제 그 미생물 이제 이런 실험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제일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이제 그 시점들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 이제 지금 황설한 박사죠. 예, 그런 일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하고 같이 그 협약을 하신 분이 여기죠. 이분입니다. 삼성파업이라고 이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동충하초 이렇게 남쪽 뭐 경상도 뭐 이쪽으로 남쪽에서는 동충하초를 제일 많이 그 생산하는 곳이죠. 동충하초하고 표고버섯 그걸 이제 생산하는 곳입니다. 예, 거기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그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제 여기 앞으로 전부 발효식초를 넣을 생각입니다. 이제 동충하초 발효식초, 그리고 뭐 표고버섯도 발효식초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표고버섯 뭐 발효 양념 뭐 분말 뭐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식품 제조, 식품 제조도 허가가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예, 여기 엄청나게 큰 곳이죠. 요런 동사가 여기 한개 80평이에요. 예, 80평이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조절기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요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연구동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사장님께서 이제 저희들 연구동 요거 다 우리 보고 쓰라고 공짜로 쓰라고 이제 해주셨고 그리고 요거 중에서 한 개를 이제 저희들 발효 실험하는 공간으로 다 사용하라고 또 공짜로 또 사용하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입장에는 40개가 있어요. 40개 앞으로 이제 여기에 전부 이제 그 발효 뭐 이런 제품들을 하게 되면 아마 엄청난 양이 여기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금하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발효 실험하고 하는 건 이렇게 해봐 지금 몇개 하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 양이면 실제 이게 뭐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식초까지 가고 그러면 양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 넓은 공간에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이제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예, 전부 다 보면 엄청난 크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더 많은 발효 실험들을 저희들이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저희들이 막 이것저것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발효 실험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많이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저희들이 어쩌든 많이 해가지고 많이 이제 할수록 이제 좋은 이제 발효 방법들, 좋은 시점들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발효를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한 극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 회사 본사에서는 공간이 좀 협소해요. 예,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이제 몇 개만 하고 나면 이제 공간이 막 비좁고 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마음껏 실험을 별로 못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마음껏 할수 있으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